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재무제표법입니다. 아,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재무제표라서 그죠.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럼 결산보고서에는 첫째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 네 번째는 현금흐름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이거는 12월 30일 현재 자산부채 자본에 나타내죠, 그죠? 그 자산부 자본을 우리가 재무상태라 이랍니다. 재무상태라 된다, 그죠? 포괄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경영성과 영업성적이죠.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아셨죠? 그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그 자본의 변동 상태를 나타낸다. 자본의 변동. 아셨죠? 현금 흐름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그죠? 이 재무상태표는 뭐죠? 12월 30일 현재잖아, 그죠? 그 요걸 일정 시점,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란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아셨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이다. 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태적 보고서라 이랍니다. 어느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재무상태표를 우리는 동태적 보고, 재무 보고서를 동태 움직일 동태에서 동태적 보고서다 이랍니다. 또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 변동표는 이거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그렇죠? 현금. 현금 흐름표는 이제 현금. 현금이 들어간 거, 나간 걸 나타내니까 현금 기준이니까 현금 기준. 그 현금 흐름 현금 기준이다. 나머지는 발생기준에서 작성한다. 이해되죠? 그죠? 발생기준과 현금 기준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발생기준과 현금 기준 요 부분에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다시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보세요. 만약 이런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그죠? 내가 우리 회사가 만약에 빌딩 임대를 하고 있답니다.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월 말까지 임대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10달치, 한 달에 뭐 10원씩이다. 임대료 100원 받았습니다. 그죠? 10달치는 받았고, 그러면은 아니 두 달은 못 받았죠? 요걸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죠? 요두 달치 20원 못 받았다. 그죠? 미수 임대료잖아. 그죠? 아직 안 받은 거죠. 그죠? 20원 안 받았어. 그러면은 12월 30일 에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죠. 그죠? 이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손익계산서를 할게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금년도 임대료 여기 금액 얼마 적어야 될까요? 얼마? 자, 다시. 그럼 100원은 받았고 아직 20원 못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1년치 12달 받아야 되는데 10달분 받았으니까 100원은 받았고 20원이 못 받았죠. 그럼 우리 금년도 임대료 얼마 받았다고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적을 때 120원 적습니다. 요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0원 적으면 뭐라 하죠? 요게 현금 기준입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계셔요. 계시는데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 12월 말 오늘까지 날짜가 지났잖아. 그죠? 오늘까지 발생된 걸 다 적어주는 겁니다. 받았든 안 받았든. 아셨죠? 그죠? 한 푼도 안 받아도 장부에 120 적어야 됩니다. 알겠죠? 현금 기준은 뭐죠? 돈 들어간 것만 적어줘죠. 돈 들어왔는 거. 아시겠죠? 그게 현금 기준입니다. 요걸 조금 더 한번 응용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임대료를 내가 이날 받았는데 2년치를 받았다. 200원. 200원 만약 미리 받았으면 2년치를 미리 받았다면 만약에 200원, 240원 받았습니다. 그죠? 2년치를 미리 받았다. 2년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 기준일 때는 120만 적어야 돼. 현금 기준일 때는 240원 적습니다. 돈 들어간 거 다 적어야 되니까. 그게 현금 기준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럼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차이 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원칙이 뭐다?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현금 흐름이 현금 기준이니까 현금 기준을 한다. 이해되죠? 그죠? 요게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이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말하면 여기서 이런 이제 재무 상태표에 대한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거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손익 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을 표시하자. 그 수익을 표시하고 비용 표시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성격별 구분과 기능별 구분이 있고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쭉 서술해 놨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재무서 기본 과정을 했잖아. 그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자본 적는 거. 그걸 아시면 돼. 기본 과정에서는. 요, 우리가 다음 시험 과정에 가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재무상태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류 원칙과 그죠? 예외 다 해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일단 우리가 기본 과정이니까 요렇게 요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예, 아셔야 될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할 거냐. 이 분석 부분에서 오늘 하나 할 겁니다. 예. 분석 부분에서 오늘은 첫째, 유동 비율 분석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오늘은 또 주당 순익 구하기. 알겠죠? 두 가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동비율 분석과 그리고 주당순익 구하기입니다. 그 유동비율이 뭐냐부터 자 보세요. 우리 여기 말하는 유동비율을 하는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알겠죠, 그죠?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말한다. 자, 유동과 비유동을 아시잖아, 그죠? 유동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1년 기준이잖아, 1년, 그죠? 요거는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현금화될 돈,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 알겠죠?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현금화될 거, 유동부채는 1년 내내 갚아야 할 빚,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 분석은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A 기업, B 기업, C 재무제표를 보고, 아, 이 회사의 안전성, 어느 정도 안전도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죠? 안전성. 이 회사 믿을 수 있느냐? 건전성. 그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한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도 날 확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잘못하면 큰 실패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안전성을 보느냐 하면은 기준이 200%입니다. 200%. 그 요거보다 여기 두 배가 되면은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100억이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100원. 여기 100%잖아. 그죠? 여기 200원이면 200% 되겠죠. 그죠? 배가 되니까. 이게 200원이면 400원, 300원이면 600원 될 겁니다. 200%니까. 자, 보세요. 이 회사는 1년 내에 들어올 돈이 200원이고,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 100억이라면은, 그죠? 배밖에,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갈 돈이, 그죠? 200원, 들어올 때 200원이 있고, 갚아야 할 빚이 100원이 있다면은, 그래도 100원이 남아있잖아. 그죠? 그죠? 안전하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걸 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채권자, 즉 말해서 금융기관이 대출금 심사할 때 많이 적용합니다. 돈 빌려줄 때 금융기관에서. 예,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막 그거는 그렇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기준이 200% 정도 된다. 그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래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죠? 그 1보다 크다는 거는 100%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초과할 때이 말이죠. 1보다 크다 같은 말입니다. 100% 초과. 이때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유동 비율은 기존보다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알겠죠? 예. 이해됩니까? 예.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형태가. 그러면 자, 하는 요령 말씀만 되겠죠? 그죠? 요령에 대해 보세요.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동 1보다 크다는 말은 뭐죠? 예,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분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분자가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분자가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 우리끼리 이제 여러분과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1보다 크다 하면은 우리는 2분의 4로 하자. 이런 금액은 1로 둬버립니다. 요령. 그럼 반대로 1보다 작다 하면은 분모가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4분의 2. 1과 같다. 그러면 4분의 4. 이런 식으로. 1이니까. 그죠?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요거는 같다. 불변. 같다 하면은 4분의 4. 이렇게. 아셨죠? 예. 그리고 요거는 1로 둡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풀이 이래 합니다. 보세요. 한 문제만 잘 보시면은, 한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걸 응용하면은 다풀수 있죠. 그죠? 유동비율 문제 나오면은. 자, 보세요.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하자 그랬죠? 뭐, 그렇죠? 2분의 4잖아. 그렇죠? 2분의 4를 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외상 매입하면 상품이라는 자산,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생기잖아요. 요거를 우리 분개를 하게 되면 이래 되겠죠. 그죠? 상품이 들어왔고 대금은 외상했다 그랬습니다. 외상 매입금. 요 금액을 우리가 1로 두자. 1로. 그럼 상품은 유동 자산, 외상 매입금은 유동 부채. 그럼 요거는 증가 감소니까, 유동 자산은 이러니 증가하고, 유동 부채도 이런 증가했네. 그렇죠? 유동 자산 이런 증가하고, 유동 부채 이런 증가했다. 그죠? 즉 말해서, 유동 자산은 이러니 증가하고, 유동 부채도 이런 증가했다. 그럼 결과, 5, 3이 됐죠. 자. 이제 분석합니다. 원래 우리는 2분의 4로 뒀죠. 2분의 4가 3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분의 4라는 건 우리가 소수로 곤치면 2가 되죠. 3분의 5라는 건 1.6이 됐잖아. 그죠?
2가 1.6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감소가 정답.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유동비율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거래는 요 조건은 세 가지죠. 그죠?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와 1과 같은 경우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이런 거래는 무수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예. 우리 기본만 알면 되지. 그죠? 연습 몇 개 해보면 되잖아. 그죠? 요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 보세요. 조건은 갖다 볼게요. 유동 비율은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클 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상 매입금. 그죠? 1은 10만 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이런 거래가 생겼다. 이 거래는,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분의 4가 되고. 그죠?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취급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죠. 부채를 현금으로 갚아줬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이런 식. 그럼 이 거래라는 거는 요거는 부채고 자산이니까 유동부채가 1원이 감소하고 부채가 차변했으니까 자산이 대변했으니까 감소됐죠.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이거는 자산이 1원 감소하고 부채는 감소했다. 그죠? 이렇게 감소했죠. 그럼 분자는 3원이 되고 분모는 1원 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분석합니다. 2분의 4가 1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2분의 4는 우리가 요거 소수로 2가 되죠. 1분의 3은 3이 됐다. 그죠? 2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가 됐습니까? 유동비율이 뭐 됐다? 증가됐다 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바로 유동비율 분석입니다. 기본 됐죠? 아시겠죠? 그죠? 아하. 그럼 이제 이런 거래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기본 원리만 아시면은, 그죠? 기본 원리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은 얼마든지 해보면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 비율 분석 나오면은, 아, 1보다 큰 경우는 2분의 4, 1보다 작으면은 4분의 2, 요래 두고 나서, 그죠? 거래 요 금액은 1로 두고, 요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동 비율 분석이구나. 아셨죠? 그죠? 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유동 비율. 뭐, 우리 다음에 가면 이제 당좌 비율도 또 있습니다. 있지만은, 일단 유동 비율만 하나 아시죠? 알겠죠? 예. 자, 이번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주당순위. 요 두 개가 제일 분석, 우리가 분석하면은 상당히 이제 회계학적이죠. 뭐,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유동비율과 주당순익입니다. 요 주당순익은 좀 따, 앞으로 좀 따라오세요. 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381쪽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381쪽 주당순익이다. 뭐 주당순익이 뭐냐? 주식 한 주에 대한 이익을 말합니다. 한 주에 대한 이익.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단기에 이익이 생겼는데 얼마가 생겼느냐? 5천 원 생겼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5천만 원 뭐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가 몇 주냐? 1,000주를 발행했답니다. 이익은 5천 원 생겼고 우리가 발행한 주식이 1,000주입니다. 그러면 주당 한 주에 이익 얼마죠? 5회잖아. 그죠? 한 주에. 천주니까 5천 원 나기 천하마 되죠. 요래 나눠줘요. 이게 주당 이익을 하는 겁니다. 한 주에 5원. 5천 원에 처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주당 순익, 자, 보세요. 그럼 주당 순익이라는 거는 주식 한 주에 되는 이익이다. 그죠? 주당 순익이라 하는 거는 단기 순익을 우리 회사가 발생한 우리가 그죠? 1년 동안에 얻은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나누기 주식수. 알겠죠?
단기 손익이나 수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당 순익 구할 때 이 주식은 우선주는 제외합니다. 보통주. 이것도 여러분들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보통주 우선주라 하는데 우선주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선권이 부여된 거. 특히 배당에 대해서 우선하여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그걸 우선주라 합니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그 외에 뭐 우선권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선주 하거든. 아, 배당 우선권이 많다. 대부분 배당 우선권입니다. 아셨죠? 아, 그런데 우선주는 제외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당 순익 구할 때는 무슨 주식수만 한다? 보통 주식수만 한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익 중에서 우선주한테 돌아갈 배당금 있죠? 우선 돌아갈 배당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럼 단기 순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빼고 나면은 보통주한테 돌아갈 거죠? 그 보통주한테 돌아갈 이익을 보통 발행한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셨죠? 뭐 요거 주어지면은 빼면 되죠. 그죠? 우선주 배당금 빼면 된다. 그 보통 주식만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거는 주어지는 거고 핵심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1월 1일 날 현재 발행한 주식수가 1000주가 있답니다. 이미 우리가 발행한 주식수가. 예, 그런데 이날 4월 1일 날, 예, 4월 1일 날 아시겠죠? 그죠? 4월 1일 날 또 추가 발행했습니다. 600주를 또 발행했답니다. 600주 발행했고. 그래도 여기 와서 그죠? 예, 9월 1일 날. 9일 날. 알겠죠? 취득했답니다. 발행했다가 900주를 취득했다. 900주. 그리고 12월 말이 됐죠. 10월 말에서 우리 회사 결산을 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 생겼더라. 그럼 주당이익 얼마냐 물어봅니다. 한 주당이익 얼마냐 이렇게. 다시 이미 발행한 주식이 1000주가 있는데 4월 1일 날 발행 600주를 추가 발행했고 9월 1일 날 그중에 900주를 다시 취득했습니다. 그럼 12월 말에 현재 주식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단기 순이익 나누기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식수 하면 되죠. 그죠? 이게 몇 주가 될까요? 자, 우리 계산해 보면은 1000주에다가 600주를 더하면 1600이죠. 그죠? 1600주를 이건 더 해야 되잖아. 그죠? 취득은 감소니까 빼야 되겠죠. 그 결과적으로 몇 주 남았습니까? 700주죠. 그죠? 그 요 12월 말에 700주 맞습니다. 예, 맞죠. 그죠? 1600주에서 900주를 빼면은 700주 맞잖아. 그런데 주당이 구할 때는 계산을 그래 안 합니다. 유통기간에 비례합니다. 유통기간에. 즉 말해서 4월 1일 날 발행한 주식은 이 시점에는 주식이 없었잖아. 그죠? 그럼 요날부터 요날까지만 계산해주고 더하고 요날 취득했으니까 요전에는 발행되고 있었잖아. 그죠? 요것만 빼면 됩니다. 요 기간만. 이걸 우리가 예, 기간에 비례해서 월할 계산해줘야 됩니다. 월할 계산. 자,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러면 이건 일하죠. 그죠? 요 기간이 몇 개월 될까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 이걸 어떤 분은 12에서 4 빼버립니다. 8개월 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 날짜 계산할 때는 4월 1일만 4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들어가죠. 그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이 날 월 계산할 때는 손가락을 하자고 합니다. 한 달 틀려버리면은 답이 틀려버리잖아. 그죠? 그 어떤 분은 또 손가락 하니까 또 국민학교 처음 들어갈 때 하는 그 시기라 하지만은 한 달 잘못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 날 좀 꼽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그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거는 보세요. 9개월이죠, 그죠? 12분의 9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몇 주죠? 예, 450주잖아, 그죠? 예, 요걸 더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9, 10, 11, 12, 9, 10, 11, 12, 4개월이죠? 12분의 4 하니까 300조 나오네, 그죠? 요걸 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결과적으로 요 천주에다가 450조 더하고 요거 빼면 된다, 그죠? 요렇게 계산하면 몇 주요? 1150주. 요게 1150주다.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이 1150주가 나왔네, 그죠? 단기 순이익이 460만을 할게요. 예, 그러면은 주당이 얼마? 4천원 딱 떨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아시죠, 그죠? 예, 이렇게 이게 주당 순이 정답 4천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발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행은 어떻게 하고 플러스 치는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상증자라 하기도 합니다. 유상 돈이 돌았다, 그죠? 돈 돌았다. 무상증자 아니지. 요거는 자기 주식 취득을 우리가 자기 주식을 합니다. 자기 주식. 예, 그러면은 무상증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상증자. 이거는 또 우리 자기 주식에 대해서 요거 자기 대신에, 그죠? 만약에 무상증자가 나왔거나 또는 뭐 그죠? 주식 분할이 나오거나 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정 우리가 플러스는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했죠, 그죠? 했고 발행을 다른 말 뭐라 한다? 유상증자 취득 자유주 했죠, 그죠? 요거 두 개는 월할 계산합니다. 월할 계산한다, 아셨죠? 12분의 9, 10분의 4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상증자도 주식은 증가되어 있죠. 더해 줍니다. 더해 주는데 이거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요거는 월할 계산 안 한다. 왜? 돈이 안 돌았으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주당이익도 한 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다섯 번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나왔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월 1일 날 주식 2000주를 발행했다.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여기 와서 그죠? 예, 5월 1일 날 추가 주식을 또 발행했습니다. 예, 5월 1일 날 발행했는데 몇 주를 발행했느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예, 1200주를 발행했다. 발행했고 여기 와서 7월 1일 날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무상증자 500주를 무상증자 했고 다음에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취득했 800주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우리 회사가 결산해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 발생했더라. 그럼 이 경우에 주당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한 주당 이익 얼마냐?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추이수 나눠 주면 되죠. 그죠? 요 추이수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보세요. 2000주에다가 이거는 발행에 플러스 맞죠?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그죠? 이거는 빼야 되겠죠? 이걸 월에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8개월이죠. 그죠? 8개월 12분의 8 하니까 800주를 플러스 하고 자, 요거 무상경제는 월에 계산 안 한다 그랬죠? 이거 월에 해야 됩니다. 요거 월에 계산한다. 그죠? 요거는 3개월이죠. 12분의 3 하니까 200주가 나오죠. 그죠? 200주는 빼고 이거는 더합니다. 우리 계산 안 한다 그랬죠? 그냥 더하면 돼요. 이거 그냥 플러스. 그래서
2000주에다가 800주 더하고 500주 더하고 요거 빼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지금까지 다 해봐도 우리가 회계 원리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뭐 계산하는 것도 단순하잖아. 그죠?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 정도 계산입니다.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이제 연습이 왔으니까 또, 그죠? 자신 있을 거고.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회계 원리는 뭐 자신 있다. 그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2800주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얼마가 돼? 3300주에다가 빼니까 3100주 나오네. 그죠? 만약에 이게 930만 원이다. 좀 변경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당이 얼마가 될까요? 예, 3000원 되겠네. 그죠? 정답. 아셨죠? 그죠? 예. 이렇게 구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한 주당이 구하는 거는 발행은 어떻게 한다? 보너스. 그죠? 취득은 마이너스. 발행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상증자. 취득은 다른 말로 자기 주식. 요거 두 개는 뭐하고? 원화 계산하고. 그죠? 무상증자와 주식 분할도 주식수가 증가되는 거니까 더하기는 더하는데 원화 계산은 이거 안 한다 이겁니다. 왜? 돈이 안 돌아서니까. 아시죠? 그죠? 이래서 우리가 주당 순위까지 계산하는 게 기본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재무 비율 분석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자산에서도 현해주 외상권 기타 부분 그 기타 부분 아직 안 했죠. 그죠? 뺐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앞부분에 그 이론 부분 그 부분도 제가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 부분을 빼고 나서는 대부분 다 했잖아. 그죠?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변경과 오류 수정,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요게 대한 우리가 요거 요 재무 상태 요게 대한 이론 부분이죠. 그죠? 요 작성 재무제표 작성 뭐 기본 기준 이런 거 요런 거 그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자산 현해주 외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에서 여기에서 50% 시험에 나옵니다. 50%. 그리고 부채자본 수입비용 회계변경 오류수정 재무제표에서 여기에서 또30% 그리고 원가관리 부분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원가회계에서 20% 시험에 출제가 아시죠? 그죠? 우리 자산부 50% 나오니까 아무튼 우리 현금, 예금, 주식 요 부분 이제 자산 부분하고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해서 파트별로 우리가 이제 이걸 주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은 오지 선다형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회계원리 강의를 한 30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그동안 많이 달아왔습니다. 달아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 하는 걸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 접근 방법은 주관식 전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회계원리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부기를 알아야 된다 해서 부기 학원에 가셔서 또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저한테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왜? 부기 학원에 가서 듣는 거는 그건 주관식 쪽으로 듣는 겁니다. 주관식 작성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객관식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뭐 부기 학원에 다른 목적으로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은 어떤 우리 주택관리사 대비해서 부기 학원에 가시면은 시간 물론 이제 도움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시간이 여러분들 부족한데. 또 거기까지 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는 원가 회계, 원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